애플페이가 한국에 출시되고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현대카드 신규 고객은 약 20만 3천 명이 증가하여 국내 8개 카드사 중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애플페이의 독점적 지위가 확보된 현대카드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는 애플페이 국내 출시 3주간 가입 토큰 수가 200만을 돌파했고 가입자 이용률은 60%, NFC 단말기는 품귀 현상을 낳고 있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6년간 차찬 속 태풍 문구로 공격해온 패턴은 애플페이가 한국에 출시되었지만 아이폰 판매는 늘지 않았다는 식의 깎아내리기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아이폰의 판매가 늘지 않는 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채널에서 애플페이 한국 출시 시점 내용과 아이폰 판매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이폰은 매년 출시되기 때문에 또 전자제품의 특성상 신제품 아이폰 구매는 9월에서 1월까지가 정점입니다. 이후에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차후 신제품 구매를 기다리는 존버 모드에 돌입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급감합니다. 애플페이 서비스가 지난 12월에만 개시되었더라면 판매량은 당연히 증가되었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 아이폰 15 시리즈는 USB-C 타입 탑재를 비롯해서 더욱 존버 모드에 돌입할 만한 다양한 소식들이 이미 전해졌기 때문에 아이폰 15 잠재 구매력은 역대급을 이루고 있고 아이폰 15 출시 후 애플페이 사용자는 비약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두가 존버하게 만들고 있는 아이폰 15 시리즈의 4월까지 나온 핵심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9to5Mac은 공개된 CAD를 통해서 기존에 알려졌던 아이폰 15의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작년부터 있어 왔던 소식에는 아이폰 15에는 햅틱 기반의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이 탑재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최근 생산에 있어서 기술적 문제에 봉착한 애플이 결국에는 플랜 B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 계획은 철회하고 기존과 같은 볼륨 버튼 디자인이 되지만 기존의 음성어 버튼은 애플워치 울트라에 있는 액션 버튼처럼 원하는 기능을 사용자가 설정해서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애플워치 울트라의 금나누기처럼 해당 버튼은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만 적용될 전망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로 존버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 중 한 가지는 분명 아이폰이 기존 라이트닝 단자에서 USB-C 타입의 단자로 변경 탑재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USB 2.0을 지원하고 아이폰 15 프로, 프로맥스 시리즈에만 썬더볼트 3.0을 지원하여 아이폰 15 시리즈는 실질적으로는 라이트닝 포트와 동일한 전송 속도를 갖게 될 것으로 예고가 되었고 또 MFI가 적용된 케이블 양산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이폰 15 C타입 적용에 있어서도 애플이 이를 어떻게 시장에서 전개할 것인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팍스콘에서는 USB-C 커넥터가 있는 이어팟이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모든 모델 아이폰 15과 아이폰 15 플러스,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두 USB-C 타입이 적용될 예정으로 애플에서 해당하는 주변 기기도 모두 USB-C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이어팟은 3.5mm의 헤드폰 잭과 라이트닝으로 $19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USB-C 타입까지 세 가지 종류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에어팟 보급이 정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이어팟의 소식은 크게 기대되는 소식은 아니지만 애플에서 아이폰의 USB-C 전환으로 인해서 기존 라이트닝 악세사리들을 대거 USB-C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의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는 모든 모델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된다는 점과 프로 라인업에는 라운드형의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9년 애플워치 5를 통해서 블랙 색상의 티타늄 마감 워치를 선보였고 애플워치 울트라를 통해서 티타늄 적용을 채택하면서 그간 아이폰 13 시리즈부터 프로 시리즈에 티타늄이 적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결국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스테인리스에서 티타늄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게와 내구성으로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 카메라 모듈의 업그레이드로 인한 무게를 전작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내구성을 보장할 소재로 가장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의 베젤은 또 전작 대비 더 줄어들어서 1.55mm로 어깨 최고 수준으로 얇은 베젤이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죠.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카메라는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비약적 상승을 예고하고 있고 또 여기에 벌써 웃고 있는 회사는 소니와 LG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프로맥스에 폴디드 줌 잔망경 렌즈 탑재를 확정하였는데 해당 카메라 모듈은 LG에서 단독 납품이 유력합니다. LG는 해당 부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6월경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씀드렸던 소니의 아이폰 15 전용 센서는 IMX903의 네이밍을 가진 소니의 최신 이미지 센서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폰 14에 탑재된 IMX803보다 업그레이드된 신형으로 아이폰 전용 센서로 팀쿡이 일본 방문 당시 소니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잔망경 렌즈 탑재로 인해서 5에서 6배의 광학줌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소니의 새로운 이미지 센서로 인해서 카메라 성능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져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가장 큰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니의 라이다 센서의 향상된 전력 효율성으로 인해서 애플이 AR, VR 글래스와 향후 아이폰 탑재에도 공급사 리스트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6월 개최되는 WWDC 2023에서 애플 AR, VR 기기 소개와 함께 해당 관심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해당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의 몸값도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카메라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아이폰 15 소식이 처음 나왔던 작년 여름에만 하더라도 아이폰 15의 카메라는 범프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완전히 줄어든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렌즈 돌출되는 정도가 증가하는 캐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9to5Mac에서는 새롭게 입수한 아이폰 15 카메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잔망경 줌 렌즈의 탑재가 유력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렌즈의 돌출은 아이폰 14 시리즈보다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플이 아이폰을 카메라에만 특히 집중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는 망치고 있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성능이 먼저일지 아니면 디자인이 먼저일지 가을 출시되면 판매량을 통해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TSMC와 3나노 공정으로 차세대 프로세서인 A17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프로세서는 아이폰 프로 시리즈에만 탑재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 시리즈에만 와이파이 6E를 지원할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은 작년의 경우에도 A16 칩은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만 탑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례로 미루어 보면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A16 탑재가 유력해집니다. 애플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더 값비싼 프로 시리즈로 구매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반면 일반 모델인 아이폰 14과 아이폰 14 플러스 시리즈의 판매는 저조하였습니다. 특히 아이폰 14 플러스의 판매는 아이폰 13 미니보다 저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급락을 느끼는 결국 카니발라이제이션 현상으로 이어져 플러스와 같은 모델은 판매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의 3나노 공정 A17 칩은 이미 미세 공정의 한계점에 도착했다고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작 대비 성능 향상 내용도 궁금증이 쏠리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단일 코어 성능이 20%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넘어서 전력 효율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애플의 칩셋 성능은 과연 어디까지가 한계일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의 새로운 스페셜 색상은 다크레드 색상 410D0D 그리고 아이폰 15 시리즈의 경우 핑크와 라이트 블루 색상에 관한 소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색상 정보는 출시 1개월 전 이전에는 선택지로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적용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핑크와 라이트 블루 색상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에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이 다른 컬러를 선택했는 여부도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의 다크레드 색상은 해당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해당 컬러가 기존 퍼플을 대체하는 색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BOE가 애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삼성과 LG가 반사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변함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에서는 아이폰 시리즈의 모든 모델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프로 시리즈에는 삼성과 LG가 공동 납품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LTPO OLED 납품에는 애플이 LG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은 미국에서 BOE에게 OLED 특허 관련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1차적으로 LG에게 물량을 올려주고 BOE 기술력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공급 물량을 대거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BOE 특허 침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는 향후 공급망 유지를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 해당 결과 또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있었던 아이폰 15 전 모델 120Hz 주사율의 소음 올해도 전작과 동일하게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에만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아이폰 15 구매를 하시려면 지금부터 예약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이폰 14 시리즈부터 시작된 프로 시리즈 우선 정책으로 인해서 아이폰 프로 시리즈의 판매가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도 동일하게 프로 시리즈의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아이폰 15 프로 맥스 의 경우 판매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애플은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주문이 대거 몰리면서 제품 공급에 상당한 애를 먹었는데요. 현재까지는 특이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이 전례대로 현지 9월 출시, 한국은 10월 출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신 NordVPN에서 전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전례 없이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 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고 있는 보안 위협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생활하는 편리함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노드VPN은 지능화되고 다각화되고 있는 다양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60개국 5천여 개의 안전한 서버 제공은 물론이고 새롭게 바이러스 및 각종 위협 방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VPN 서버를 거치지 않고 암호화된 비공개 라인을 통해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메쉬넷 기능이 추가되어 앱에서 설정 한 번이면 악성 소프트웨어, 추적 방지, 광고 차단, 그리고 다이렉트 연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검색창에 nordvpn.com/root9을 사용하시거나 쿠폰 코드 root9을 사용하시면 언제나 항상 가장 최고의 조건으로 최고의 보안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root9이었습니다.